nearer at hand, 좀더 가까이에는 Nova Scotia, 스쿠너. 노바 스코샤 하면요, 뉴 스코틀랜드를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캐나다 동남부 해안반도나 그 주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대서양에 인접한 캐나다 지역에서는 인구가 이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온 스쿠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범, 경쾌하고 패속선들이 많고요. 그걸 이제 스쿠너라고 합니다. 네, 그좀더 가까이에는 이걸 하고 있냐면은 이 배는 뭘 하고 있냐면은 pitching out her cargo of firewood, 짐을 피치하면은 밖으로 던지는 건 거죠. 어떤 짐이냐면 firewood, 화물 장작입니다. 땔감으로 쓸 그런 장작 화물을 밖으로 던지고 있는 노바스코샤의 스쿠너 범선 한척 말고는, 익셉트에 이제 걸리는 건 거죠. 말고는 무역과 관계된 삶의 조짐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러고 이제 다시 또 at the head, 이 어귀에 대한 설명을 좀더 붙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of this dilapidated wharf, 이 쇠락한 dilapidated도 지금 아까 있는 디케이드나 이런 거하고 의미가 뭐 비슷합니다. 네, 문장이 막 기니까 이제 저도 좀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 황폐한 부두, dilapidated wharf, 황폐한 부두의 어귀에는, 그리고 이제 이 황폐한 부두를 다시 또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무역과 관계된 삶이 없고, 그래도 이제 뜨문뜨문 여기 배한 척, 저기 배한 척, 뭐그 정도가 이제 뭐 무역 전부 이런 느낌을 주니까 되게 좀 황산한 느낌이 들고요. 그걸 다시 받아서 이 황폐한 부두의 어귀에는, 그리고 이제 황폐한 부두를 다시 또 설명해주고 있는데, which the tide, 파도가 often overflows, 종종 흘러넘쳐 들어오는 그런 이 부두, 그리고 얼렁이지 이 부두를 따라서, 얼렁이니까 길주름하게 있는 것과 나란히라는 말이죠. 항구를 따라서, 부두를 따라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요, at the base and in the rear of the row of buildings, row는 줄지어 있는 거죠. 건물들이 어쨌든 이 부두를 따라서 줄지어 있을 텐데, 그 건물들의 밑단과 뒤편 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the track of many languid years. 점점 이제 깨 늘어난 느낌입니다. languid는 이제 나른한 이런 거고요. 나른한 세월입니다. 근데 그 지나간 자국이 이제 어디에 보이냐면은 is seen in a border of unthrifty grass. 보도하면은 가장자리란 말이고요. grass는 풀이고 unthrifty 하면은 이게 비경제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thrifty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사치스러운 이런 말인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뜻이. 근데 어쨌든 경제와 관계가 안 되는 건데 무성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풀들만 무성이 난 가장자리엔 수많은 세월이 나른하게 지나간 자국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풀들이 막 사라지려면 어떻겠어요? 분주하게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고, 또 마차도 막 지나가고, 말 타고도 막 지나가고, 그러면은 길 자체가 활력이 있거나 이런 풀들이 막 여기저기 듬성듬성 막 무성히 이렇게 자랄 여유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뭐 없어요. 그러니까 랭기드한 세월만, 나른한 세월만 지나간 자국만 있는 건 거죠. 주변에 이제 풀들이 있고 그런 장면입니다. 건물 밑동에 제대로 뽑지 않고 무성히 자란 건물 뒤편에도 그렇고,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황폐한 부두의 어귀에, here, 여기에, 요까지가 지금 이 부두에 대한 이제 긴 설명입니다. 그 문장 전체의 주어는요, 맨 뒤에 있습니다. A spacious edifice of brick입니다. 널찍한 벽돌 건물이 있어요. edifice 하면 건축물이죠. 벽돌로 만든 건축물이 stand, 서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길게 되어 있는 거는, 이런 환경에, 그래서 막 나른하고 황폐되어 가고, 다소는 뭔가 이제 뒤처진 것 같은 이런 동네 부두에 건물 하나가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관인 건 거예요. 세관의 특징을 조금 더 사이에 묘사하고 있죠. Here 다음에 with a view from its front windows. 이게 지금 도치돼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it가 애매한데요. it가 가리키는 것은 이맨 뒤에 있는 주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널찍한 벽돌 건물의 앞 창문들에서는 뷰, 내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어다운, 예, 어다운은 다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this not very enlivening prospect. enlivening 하면은 활기를 띠게 하는 이란 말이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활기 띠게 하는 장면이 아니죠. prospect 전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활기를 띠지 않은 전경이 저 아래쪽으로 창문으로 이렇게 앞창문으로 보면 보이고 and dance 거기서부터 뭐가 또 보이냐면은 그 댄스는 그다지 활기차지 않은 활기를 띠지 않은 전경이 끝나고 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가로질러서 항구가 이제 보여요. 항구가 보이고 요거는 이제 건물에서 바라본 풍경을 앞에다가 미리 묘사를 해놓고 여기에 그 널찍한 건축물이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이게 지금 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내 고향 마을 세일럼에 널찍한 건축물이 서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문장 구조는 맨 앞에 잠깐 다시 보시면 In my native town of Salem, 세일럼의 고향 마을엔 그리고 이제 이 부두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두의 어귀에는 그 다음에 또 부두의 어귀에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부두의 어귀라는 겁니다. At the head of 뭐뭐뭐뭐뭐뭐 그 다음 중간 대목에 또 At the head I say of this dilapidated wharf 뭐뭐뭐뭐 그 다음에 her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귀입니다. 이 부두의 어귀에 세관 건물이 이제 서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이 부두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 앞쪽에서는 옛날에 올드 킹덤 시절에는 참 북적댔는데 이제는 거의 뭐 이제 쇠락한 창고들만 있고 간혹 여기 뜸은 배 하나 피역을 부두에다 내려놓는 그런 배한척 아니면 저기에 또 뭐 장작짐 내려놓는 캐나다 쪽에서 온 배한척 이런 거 말고는 뭐 게으른하고요. 그리고 이 황폐한 이건 이제 주변에 어쨌든 무역이랍시고 진행되는 거를 묘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황폐된 부두의 어귀에는 그 주변에 이제 건물들이 쪼로록 있겠죠. 근데 이건 뭐 풀들만 여기저기 이제 듬성듬성 뭐 무성무성 이렇게 이제 있고 완전히 이 게으른한 세월이 지나간 흔적밖에는 없다는 거군거죠. 건물들 이렇게 봐도 그 밑동이나 뒤에는 그냥 다 사람이 손이 안 타가지고서는 이제 그렇다. 여기에 건물이 서 있다는 거고 이 건물에서 내다보면은 그 전경들이 참 활기도 없기도 지질이 없다. 이런 환경이 저기를 이제 보인다는 거고요. 또더 멀리 보면은 항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From the loftiest point of its roof, 그 지붕의 가장 높은 지점에는 during precisely 3.5 hours of each phone은 매일 오전에는 정확히 3시간 반 동안 그 지붕의 가장 높은 지점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 깃발이 벌럭벌럭합니다. The float, 도치가 됐죠? 주어는 the banner of the republic입니다. 공화국의 깃발이 float 하면 휘날리는 거죠. All droops 하면은 아래로 쳐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in breeze, 바람이 불면 float 할 테고요. All calm, 바람이 안 불면 아래로 이제 쳐져 있겠죠? But with 13 stripes turned vertically. 그러나 13개의 줄이 수직으로 서 있어요. Instead of horizontally. 수평으로 있기보다는. 지금 미국 국기는 어때요? 이 줄이, 스트라이프, 줄이 옆으로 수평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건 이제 수평보다는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